안녕하세요, 다니엘 우브입니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백패킹을 가서 사진 찍는 로망이 생겨서 백패킹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하나하나 구입해서 드디어 백패킹을 갈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생전 텐트도 쳐본 적 없는 저가 바로 산에서 텐트를 치기엔 많이 허우적거릴 것 같아서 오토캠핑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캠핑장을 왔습니다. 자, 그럼 텐트 먼저 쳐보도록 하죠. 텐트는 지프 익스트림 아크라는 쉘터로 구매했습니다. 이 텐트를 사게 된 삶도 참 길어요. 알파인돔 살 거라고 그렇게 며칠을 찾고 찾다가 중고로 이제 구매하려고 하다가 사기 당하고 경찰서 다녀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결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야침을 쓸 생각이어서 무게도 가볍고 높이가 조금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 쉘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쉘터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지프 익스트림 아크, 미니멀 웍스 잭 쉘터 미니, 백컨트리 240 세 가지 중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프 익스트림 아크만 메쉬 창과 스커트 그리고 풋프린트까지 모든 게 다 있다는 점에서 많이 구미가 땡겼고요. 무게가 미니멀 1.92kg, 풀패킹 2.58kg라고 해서 무게도 적당한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을 땐 실중력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긴 했어요. 이 텐트는 사이드 폴대가 구성품으로 없어요. 그래서 따로 캠핑용품점을 돌아다니면서 구매를 했는데 텐트 규격이 110이기 때문에 110 사이드 폴대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서 저는 그냥 조절식으로 구매했는데 조절식으로 구매한 사이드 폴대는 캠토리 알파인 폴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팩 박는 망치는 캠토리 제품으로 백패킹 해머라고 검색하시면 잘 나오더라고요. 알루미늄이라 가볍고 사이즈가 작으며 세 가지 방향으로 다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텐트를 다쳤으니 이제 테이블을 조립해줍니다. 테이블은 헬리녹스 하드탑 라지입니다. 저는 좌식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테이블을 하나 샀고요. 야전 침대는 헬리녹스 코트 원 컨버터블입니다. 옆에 동생이 네이처아크 썼는데 네이처아크보다 헬리녹스 코트 원이 조금 더 쫀쫀하고 편안한 느낌에 약간 진짜 침대에서 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구매했습니다. 대신 다리 가격만 12만원이라는 게 참 그렇네요. 헬리녹스 아침도 비쌉니다. 퇴근 캠이다 보니 너무 늦어서 해가지고 텐트에 조명을 먼저 켜줍니다. 그래모아 미니를 사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크고 밝은 게 더 마음에 든 것 같아서 루메나 2를 샀습니다. 지프 익스트림 아크에는 폴대가 들어간 아치형 구조에 세 개의 천장고리가 있어서 중앙에는 랜턴을 걸고 우측에는 스피커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풋프린터를 연결하면 되는데 텐트 하단에 6개 고리만 똑똑똑똑 걸어주면 바로 끝입니다. 테이블과 야전 침대를 텐트 안에 넣어주고 가방에 있는 남은 제품들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체어원을 먼저 조립해 주고요. 저는 체어원, 테이블, 코트 셋 다 블랙아웃으로 통일했습니다. 다음은 코트에서 그냥 자도 편하지만 좌측 매트를 하나 깔아야 한다고 유튜브 강의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C2 서밋 좌측 매트 M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뜯는데 저도 처음 개봉하는 거라서 구성품이 많이 쏟아져서 엄청 많이 놀랐었어요. 밸브는 뭘 열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만 열었는데 충전이 잘 되더라고요. 조금 부풀기 기다리며 침낭도 까보도록 하죠. 침낭은 백컨트리 G700을 구매했습니다. 유튜브 강의에서는 내한 온도 영하 15도인 제품을 구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날씨에 산을 갈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내한 온도 영하 7도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베개는 있어야지 라며 라텍스 베개를 구매했습니다. 에어 베개가 솔직히 안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니멀을 추구하는 저의 첫 캠핑 브이로그를 빙자한 용품 개봉기 및 설치가 끝났습니다. 블랙 감성으로 완성된 아담한 텐트 내부입니다. 솔직히 혼자 쓰기엔 좀 큰 것 같긴 하고 잠만 잘 거라면 두 명 정도에서 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캠핑장이 다리 밑이라서 바람이 엄청 불었지만 텐트가 비닐 조금 날리는 소리 빼고는 뭐 무너지거나 하진 않아서 긴 밤 동안 안락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캠핑이라 쓸데없이 불도 피우고 하루 때는 옆에 있는 동생이 협찬해줬고 캠핑장에서 11,000원이나 주고 장작을 샀는데 불이 안 붙어서 진짜 화날 뻔했어요. 막상 불이 붙고 나니 기분이 좋아서 이제 멍 때리고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도 즐기시라고 1분만 넣어봤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는 1시간짜리로 영상을 만들어놨으니 오른쪽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밝아 앞뒤 문을 열고 공기순환도 해두고 정리하는 영상을 찍었지만 카메라가 이상하게 30초만 녹화되다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